안녕하세요. 옥사부TV 여경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중국 요리는 아니긴 하지만 굉장히 핫한 그런 음식이기도 하죠. 닭껍질 튀김. 저는 옛날에 닭껍데기 튀김이라고 했는데 요즘 그 맥주집에 가면 닭껍질 튀김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먹어보고 괜찮은데, 그래서 집에서 이 맥주 안주로도 되게 좋고 술 안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닭껍질도 주문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러모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맛있나. 제가 그래서 한번 맛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먼저 재료 한번 보실게요. 자, 재료는 뭐 일단 닭껍질이 들어가겠죠. 닭껍질 들어가고, 여기 약간은 이제 양념을 하려고 다진 마늘과 치킨 파우더, 그리고 이제 튀김에 들어가는 그 튀김옷은 밀가루하고 전분을 반반씩 5:5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닭껍질 위에 다진 마늘, 그리고 치킨 파우더. 집에 술이 있으면 약간의 술도 좀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고, 살짝 버무려서 잡내가 없도록 살짝만 한 5분 정도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뭐 손질 급하시면 바로 하셔도 돼요. 자, 여기에 그 밀가루와 감자 전분을 반반씩 50:50으로 제가 섞었어요. 자, 자, 이제 닭껍질을 이래서 그냥 전분을 밀가루랑 전분 섞은 거를 골고루 이렇게 발라주세요. 발라서 따로 준비해 놓으세요. 이게 안쪽에는 잘 안 묻을 수 있으니까 골고루 이렇게 잘 묻게끔 이렇게 골고루 잘 묻게끔 해서 따로 건져 놓으시면 됩니다. 튀기기 직전인 거죠. 자, 이렇게 다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튀김옷에 겉에 묻힌 이 닭껍질을 175도 온도에다가 하나씩 넣고 이제 튀길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세요. 이게 마른 전분이 들어가서 약간 거품이 좀 많이 납니다. 요 닭껍질은 요 상태에서 한 3분 정도 튀겨주면 되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튀김처럼 한 번에 튀기는 것보다 한번 건져서 2번 정도 튀겨주는 게 좋습니다. 자, 기름이 다시 가열되면 다시 닭껍질을 넣고, 1분 정도 더 튀겨주면 됩니다. 색깔이 이렇게 잘 났을 때 이걸 건져가지고 그래서 바삭바삭하게 맛있게 됐죠. 자, 이걸 건져주세요. 자, 이렇게 바삭한 닭껍질 튀김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삭바삭하네요. 고소한 그런 맛도 나고. 껍질인데 느끼지 않고요. 아, 근데 맥주를 마시고 싶네요.
아, 이거 많이 먹으면 맥주도 마셔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먹겠습니다. 가을국에서 뜨겁게 해요. 아, 제가 먹으면서 마무리해야 되겠네.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닭발집 튀김 생각보다 뭐 그냥 밀가루랑 전분만 살짝 묻혀서 튀기면 되니까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튀겨갖고 굳이 뭐 맥주 아니 다른 되게 맛있네 이거. 다른 술안주도 괜찮거든요. 밥 반찬으로 살짝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뭐 소금 좀 더 짠 거 좋아하시면 소금 살짝 뿌려서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닭껍질 튀김 하도 핫하다고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연구해 봐갖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잘 배우셨으면 여러분 또 꼭 좋아요 추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구독은 필수죠. 자, 옥사부TV 여기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